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벽으로 다 센서 수치입니다. 아프리카의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아프리카 니제르에서 발생한 쿠데타에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가 군사개입 가능성을 시사하자 니제르를 포함해 말리와 부르키나 파소는 니제르에 대한 군사개입은 자국에 대한 전쟁 선포로 간주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판 세계대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쿠데타 벨트라고 불리는 지역에 대해서 근황 소식을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쿠데타 벨트라는 말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동서로 가로지르는 사일 지역 국가에서 잇따라 쿠데타가 발생하는 가운데 마지막 보루로 꼽혔던 니제르에서도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 지역에서는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대륙 북부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하라 사막의 남쪽 경계선 부분을 뜻하는 사일 지역은 최근 몇 년간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이 영역을 빠르게 확장해 갈등이 증폭되어 온 곳이었습니다. 니제르에서 발생한 쿠데타로 인해 아프리카 대륙의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5600km를 가로지르는 6개의 국가, 기니,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차드, 수단 이 6개 국가들은 모두 쿠데타로 인해 정부가 엎어지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긴 군부 점령지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쿠데타 벨트는 새로운 아프리카의 화약고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기니의 경우에는 무리한 개헌으로 3선 연임에 성공한 알파 콩데 대통령이 2021년 9월 군부 쿠데타로 인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또 말리의 경우에는 2020년 8월에 치안 악화와 총선 결과 등에 항의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쿠데타가 발생해 이브라힘 부바카르 케이타 당시 대통령이 축출하고 아시미 고이타 대령이 스스로 대통령에 오르게 되었죠. 부르키나파소의 경우에는 2022년에 두 번의 쿠데타가 발생했는데요. 2022년 9월에 이브라힘 트라오레 육군 대위가 쿠데타를 일으켜 성공하여 군정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또 차드의 경우에는 30년간 장기 집권한 이드리스 데비 전 대통령이 2021년 4월에 반군의 공격에 의한 부상으로 숨진 이후 그의 아들인 오성 장군 마하마트 이드리스 데비가 이끄는 과도 군사정부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후 차드 과도 군사정부는 헌법 정지, 의회 해산 등을 실시하면서 사실상 쿠데타를 일으키며 정권을 장악 해버리게 되었죠. 수단의 경우에는 2019년에 쿠데타가 발생한 30년간 장기 집권한 오마르 알바시르 전 대통령을 축출하였는데 이후 신속 지원군과 정부군 간의 갈등이 발생하면서 현재는 내전 상황입니다. 니제르는 대통령 경호실장을 중심으로 쿠데타가 일어나 현재는 완전히 정부가 뒤집어진 상황이고 쿠데타에도 성공한 상황입니다. 이 쿠데타 벨트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친러 세력들이라는 것이죠. 이렇다 보니 아프리카에서는 자연스레 러시아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심지어 30일 니제르 수도 니아메에서는 군부를 지지하는 시위대가 러시아 국기를 흔들고 푸틴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하기도 했고요. 프랑스 대사관이 공격을 받고 출입문에 불이 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나오는 자원들은 대부분 유럽 국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장 니제르의 경우에는 전 세계 우라늄 공급량의 7%를 생산하고 있고 EU 전역에서 수입하는 우라늄의 2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1년 기준으로 니제르는 EU 최대 우라늄 공급 국가이기도 합니다. 현재 러시아산 의존에서 완전히 탈피하는 것을 목표로 잡은 EU 국가들에게 있어서 이 쿠데타 벨트는 위협적이기도 한데요. 심지어 러시아의 영향력도 커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서방세계는 얌전히 바라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지역은 여러 종교와 문화가 대립하는 지역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치안이 악화하고 분쟁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는데요. 쿠데타로 인해 정부가 무너지고 일부 치안 공백이 발생하다 보니까 무장 이슬람 세력이 치안이 허술한 이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테러 활동도 끊이질 않고 있죠. 호주 경제평화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일 지역에서 사망한 6,701명 중 43%는 극단 이슬람 주의자에 의해서 생긴 사망자였습니다. 이는 중동이나 남아시아보다 그 비율이 높았죠. 그리고 쿠데타로 인해 정세가 불안하다 보니까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득세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러다가 제2의 IS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는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일지대에서 유독 쿠데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슬람 무장세력으로 인한 치안 불안 때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무장세력의 활동 세력권은 사일 지역뿐만 아니라 나이지리아 북동부와 소말리아까지 뻗어 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이슬람 무장세력에 의해 사망한 아프리카에는 2만 2천 명에 달합니다. 이는 전년보다 50% 이상 증가한 수치죠. 또 사일 지역은 기후변화로 인해 토지 및 수자원에 대한 제도성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의 약탈적인 관료주의는 이슬람 무장세력이 새를 불릴 틈새를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쿠데타를 지지하는 일부 시민들은 무능한 정부보다 오히려 쿠데타 군부가 이슬람 무장세력에 더 효과적으로 발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이러한 쿠데타는 이슬람 무장단체 성장세에 기름을 끼얹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실제로 부르키나파소와 말리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이후 이슬람 무장세력의 공격이 더 급증한 것이 그 증거죠. 그렇게 아프리카 사일 지역에서의 혼란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쿠데타 벨트 국가들이 점차 연합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가 니제르의 쿠데타에 대해 반발하면서 군사 개입을 시사했습니다. 이전의 사례를 보아 7,000명 이상의 다국적 군이 파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쿠데타 벨트의 부르키나파소와 말리가 니제르의 외국군이 투입되면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와 쿠데타 벨트 간의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당연하게도 쿠데타 벨트의 국가들도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니제르의 쿠데타가
국가가 진압이 되어버리면 자신들한테도 명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와 같은 국제기구들이 더 힘을 입어 쿠데타 벨트 국가들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수 있기 때문에 쿠데타 벨트 국가들이 물러서지 않고 적극 개입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다보니 니제르에서 조만간 전쟁이 터질 것이라는 예상을 한 유럽 국가들이 서둘러서 니제르에서 자국민을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니제르 체류 프랑스 국민 약 600명을 철수하기 시작했죠. 프랑스는 니제르 내 프랑스 대사관 주변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와 영공 폐쇄 조치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는데요. 1960년에 프랑스에서 독립한 이후 니제르에서는 쿠데타가 4번이나 발생했으나 프랑스가 자국민 대피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외에도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등도 자국민 대피에 나섰죠. 그리고 니제르 현지 체류 중인 한국인은 총 13명인데요. 모두 안전한 곳으로 확인이 되었고 프랑스 항공기를 통해서 철수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쿠데타 벨트로 인해서 아프리카의 러시아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아프리카 정세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